초대형 해양 플랜트 시추선을 끄는 예인선은 건조 이후 배 최대 인장력이 설계대로 나오는지 검사해야 하는데요. 포항 앞바다가 국제적인 유명 선사로부터 세계 최고의 검사 조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연관 산업까지 고려하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대됩니다. 장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덜란드의 선사가 막 건조한 천억 원짜리 해양 플랜트 시추선 예인 선박이 포항 앞바다에 들어와 해변에 설치된 구조물에 철제 와이어를 걸어 당깁니다. 배의 최대 인장력을 측정하는 이른바 볼라드 풀 테스트라는 건데 국내 한 민간업체가 수심과 조류, 해저 지형 등에서 국제 공인을 받아 검사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배의 인장력이 높을수록 용선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선주 입장에선 높게 나오는 게 유리한데 포항 검사장은 입지 조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같은 선사의 배 세 척이 올해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 이 배의 인장력은 309.6톤, 설계치인 300톤보다 3%가량 높게 나왔고 비공인 세계 최고치를 기록해 포항 검사장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 해저 환경으로 인해서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현재 해양 플랜트 예인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4천여 척, 아시아는 천여 척으로 싱가폴과 인도네시아에 검사장이 있지만 포항의 입지 조건이 워낙 좋아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포항의 지금 볼라드 풀 테스트를 보니까 지금 틈새 시장을 개척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 산업과 연계해서 여기에다 인장력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철제 와이어 제조 산업에다 이런 특수 선박을 정기 검사할 수 있는 조선소까지 갖추면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 사업으로 기대됩니다. 구룡포 석병리에 있는 볼라드 테스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조만간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입증되면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영일만항의 특수 선박의 정기 검사를 위한 조선소를 짓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